2년 전 출소해 경기도 안산시에 살고 있는 조두순이 주민들의 반발에 결국 이사 계획을 접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다세대 주택 2층에 쇠창살이 쳐 있습니다. 조두순이 이사를 못 오게 주민들이 설치한 겁니다. 거센 반발에 결국 조두순은 보증금과 위약금을 돌려받고 집주인과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놀란 가슴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책상사를 아직도 철거를 안 하고 있어 지금. 며칠 더 두고 봐야죠. 어떻게 그렇게 못 오는지. 조두순 주거지의 임대 계약은 오는 28일 끝나 언제든 거처를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불안과 반발, 행정력 낭비 등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을 얻고 계약하는 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잖아요. 움직이는 대로 저희가 그 지역 주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 최선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성범죄자의 주거를 제한하는 법처럼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들이 지금 침해당하고 있어요. 흉악범들은 조금 근본적으로 격리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산시는 조두순이 이주할 경우 초소 설치와 순찰 강화 등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